B40B40의 충격적인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터지고 소속사의 그늘에서 벗어난 지 불과 3주 만에 멤버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소속사의 뒤통수를 치고 준비 중이었던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변리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얼마 있지도 않은 전 재산을 날린 셈이라며 멤버들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고 멤버들은 현재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멤버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P50P50는 뒤통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그때 그것을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조차 과거의 행동이 기억에 남아 평생 후회하며 산다고 하는데요. 유승준 아버지를 보면 자신이 자식을 망쳤다며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죠. 유례가 없을 정도라는 통수 사태를 벌이며 현재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맞닥뜨린 P50P50와 관련된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드러나는 진실 속에서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는 그녀들의 상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계획 아래 소속사를 배신했는데 무엇보다 대중들을 공분케 만든 건 멤버들의 부모님을 중심으로 P50P50의 상표권 출원이 이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50-50라는 영문명만을 등록해뒀는데 멤버들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당일에 P50P50라는 한글명은 물론 멤버명까지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이 전해지며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죠. 그룹명만이 아니고 1,500만 원으로 뽕을 뽑으려고 했던 통수들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가수명은 물론 화장품, 완구, 의류, 문구, 인쇄물 등 쓸 수 있는 모든 상표권을 등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등록한 60건의 변리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상표권 출원에만 쓴 돈이 무려 1,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죠. P50P50는 소속사를 배신해도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거금은 투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이 상표권이 모두 멤버들 몫으로 넘어간다면 소속사는 P50P50라는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수십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성장을 시켰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상표 뺏기기와 통수밖에 안 남을 수도 있었고 이렇게 걸그룹으로 돈을 벌 구멍이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 전개되나 싶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P50의 역대급 뒤통수였던 상표권 분쟁이 전홍준 대표의 승리로 끝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우선 멤버의 이름인 키나 시오 등은 이미 선행 등록된 상표가 있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룹명 P50P50의 경우 이미 상표를 선점하고 있고 영어명인 50-50는 멤버들이 상표권을 출원하기 며칠 전 소속사에서 화장품, 음반, 공연업 등의 상표 출원을 완료했죠. 원래 이러한 상표권을 출원할 때는 선행 상표권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P50P50가 고용한 변리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상표권 출원 등록 비용에 변리사 비용까지 1,500만 원을 허공에 뿌려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변리사가 알면서 속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불거지며 P50P50가 대표의 그늘에서 벗어나자마자 사기나 당하고 있었다는 비웃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나락에도 불구하고 통수들 일당은 반성이 없습니다. 멤버들은 물론 가족들 전부가 전홍준 대표는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호의 외삼촌이 유튜브에서 전홍준 대표를 비난하다가 SNS 아이디가 같은 게 발각되기도 했고 멤버의 사촌 동생은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며 전홍준 대표의 말은 전부 거짓이며 대표가 언론에 돈을 썼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직계 가족은 물론 친척들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멤버들이 똑바른 생각을 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인데요. 안성일 또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녹취록에 버금가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SNS에 영화 캡처를 올려 헛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룹 P50P50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멤버들의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멤버들은 현재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계속 눈물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상표권 문제는 멤버들의 결정적 실책인데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를 배신하고 팀 자체를 가로채려는 의사로 비칠 수 있기에 법정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멤버들은 부모들이 알리지 않고 진행한 일이라 몰랐다고 하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소속사의 정산 문제로 어필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며 일련의 사태를 보면 누군가 코칭을 안 해주고 이런 일을 벌일 순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죠. 19, 20살 된 애들이 가처분 신청 이런 법적 용어를 아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으며 이걸 전부 다 뒤에서 조작한 인물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부모들이 보니까 화장품 쪽에 등록 몇 건, 그 다음에 미용 쪽에 몇 건, 그 다음 액세서리 쪽에 몇 프로 해가지고 5, 60건 등록시켰는데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걸 다 시키지 않고서 누가 조작했겠는가? 범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했죠. 부모들은 피프티피프티 대박 이후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후 안성이를 너무 믿은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트랙트가 돈이 없었지만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측에 1년에 3억 3천의 외주 용역비와 법인 카드도 따로 줬으며 혹시라도 안성일 대표가 불편함을 느낄까봐 그가 쓰는 법인 카드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멤버 측 변호사가 소속사가 무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홍준 대표는 방탄소년단의 대박을 보면서 걸그룹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피프티피프티라며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했다고 밝혔는데요. 멤버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고 월세 330만원짜리 좋은 숙소를 해줬으며 미국 프로모션을 앞두고 미국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멤버들한테 미국 역사, 미국 음악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죠. 이어 전홍준 대표는 처음으로 싸다고 느낀 시점은 멤버들이 안성일에게 대표님이라며 따르는 것을 보고 나서다라며 전권을 안성일에게 맡겼는데 애들이 자신보다 안성일을 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그때부터 주위의 조언에 따라 상표권 출원을 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사건이 전홍준 대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멤버들의 근황 역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들은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피프티 갤러리를 매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갤러리의 댓글 중 직접적인 비용이요. 그걸 60억 썼다고 잡아놨고 어디다 저희한테 썼냐는 거고요 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저희한테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나무위키를 하던 또 다른 네티즌은 글 작성 당일 새벽 멤버 중 시호의 별명이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호치로 변경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상함을 느낀 이 네티즌은 IP를 열람했고 사건 이후 혈액형 같은 정보들이 바뀌고 있었는데 위치를 찾아보니 리더 세나의 고향인 부산 옆 창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현재 멤버들은 꽁꽁 숨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온라인 활동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수돌로 유명해진 피프티 멤버들은 이제 더 이상 회생불가 판정을 받은 셈이죠. 마지막 노래가 될 수도 있을 피프티 피프티의 명곡 큐피드 가사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피프티 멤버들에게 준 두 번째 기회. 널 믿었던 내가 정말 stupid. Piffty are so dumb. I gave a second chance to Cupid. 널 믿은 내가 정말 stupid. 보여줄게 숨겨왔던 love. Is it real? Cupid is so dumb. 여태까지 계약서에 횡포만 봐왔었는데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횡포인데요. 외주 용역업체 이름이 어떻게 The Givers인데 Take만 하려고 하나요? Give and Take가 국룰인데 아무리 봐도 너무 착한 전홍준 대표입니다. 보통의 소속사 사장의 이미지는 나쁜 사람들이죠. 하지만 왜 그들이 나쁘게 되었는지 잘 알게 해주는 일화이자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30억을 정산받고 위약금으로 6년치에 해당하는 수백억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니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신청을 한 피프티피프티가 이달 말 해외 음원 수익으로 30억 원대의 정산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피프티피프티는 7월 말 글로벌 메가 히트한 큐피드의 정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 스포티파이 등과 그 외의 각종 음원 사이트 정산이 한 번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업계 관계자는 유통사인 인터파크에서 정산을 마무리하는 중이라 밝혔죠. 정확한 정산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피프티피프티가 정산받을 금액이 30억 원은 가볍게 넘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이번 정산액이 중요한 이유는 그간 피프티피프티가 주장한 무능력과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에 관한 핵심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위약금 산정에 쓰일 주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50-50의 전속계약 개지 위약금의 경우 직전 2년간 월 매출의 평균에서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측정되며 이 경우 최소 30억 원을 정산받는 50-50의 위약금은 전속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평균적인 연예계 계약 기간이 7년인 점을 들어 대비한 235일밖에 안 된 50-50는 6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죠. 돈 빨리 달란 게 아니라 소속사의 역량 부족을 기초로 해서 7개월 만에 이야기를 꺼냈다는 그들. 사실 50-50는 연습생 생활만 7년을 하면서 데뷔 무산만 두 번을 겪은 멤버도 있던데 그 역량이 부족한 회사에서 데뷔를 한 건 말이 되나요? 사장님이 모든 걸 바쳐서 데뷔를 못할 친구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데뷔를 시켜줬는데 7년을 당했던 사람들이 7개월 만에 배신을 때려버리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길바닥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키워놨더니 이제는 본인 이름이 유명해지자 가족들까지 동원되어서 50-50의 상표권을 등록해버리는 통수의 끝판을 보여주는 중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홍준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8월 5일까지 돌아와야 되며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전 대표는 대화의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들 이미 대중들은 마음이 떠버렸고 현재 50 멤버들도 현 상황이 자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가 있는 동물이라면 알고 있을 텐데요. 2023년 7월 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이 열렸는데요. 멤버들과 어트랙트 측 입장이 접점 없이 대립되었고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 8월 5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단시간에 성공한 걸그룹이었는데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의 추악한 민낯은 어디까지일 것인지 파도 괴담이라는 말만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전홍준 대표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